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또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월 1일 아침 7시입니다. 쌤안 잤죠? 지금 여러분들의 강의가 많이 밀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쌤 기술 공고, 우리 학생들, 우리 도장, 방수, 실기시점이 좀 늦었어요. 이해하시고요. 자, 기초 쌓기입니다. 벽돌조 기초는 줄기초로 한다. 자, 줄기초 뭔지 알죠? 그벽 따라 쭉다 이루어지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벽체에서 네 쌓기씩 한 단씩 8분의 1 비로, 2단씩은 4분의 1 비로 분리돼 맨 밑에 너비는 벽체 두께의 두배 정도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기초판은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요. 기초판은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두께는 그 너비의 3분의 1 정도. 자, 이 두께는 3분의 1 너비, 약 20, 30 정도 되겠죠. 자, 이런 건좀 어렵습니다. 근데 기초 쌓기 푸팅에 벌린 것들은 60도 이상.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한번 알아주세요. 8분의 1, 2단식은 4분의 1비.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벽체의 형식입니다. 벽체의 형식. 자, 내력벽. 힘을 받는 겁니다. 그냥 힘을 받는 거. 벽, 지붕, 바닥 등의 수직 하중과 풍력, 지진 등의 수평 하중을 받는 중요 벽체이다. 자, 비내력벽은 장막벽이라 하고, 칸막이 역할과 자체 하중만 지지하는 벽을 말합니다. 대림벽.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는 벽을 말합니다. 공간 조적벽. 벽체의 근간을 둬서 이중을 쌓는 벽. 이 공간을 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단열 때문입니다. 테두리 보는 벽돌 벽체를 일체로 튼튼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테두리, 자, 벽돌 이렇게 쑥 쌓았죠. 이런 식으로, 이래서 쭉 쌓았습니다. 이렇게 착착착 쌓았어요. 여기에 테두리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담장을 보면 위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벽체의 두께입니다. 자, 벽체의 두께는, 내력벽 두께는 그벽 높이의 20분의 1 이상을 합니다. 칸마의 벽의 두께는 9cm 이상을 합니다. 단, 직상치의 하중을 받으시는 19cm 이상을 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 내력벽 두께는 그벽 높이의 2분의 1, 그러니까 그만큼 두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벽의 높이가 담장이 약 2m입니다. 2m라고 씁시다. 2000mm. 그럼 2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최소 얼마? 그렇죠. 이 두께는 20분의 1 이상이니까 최소 나누면 100mm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만약 5m였는데, 5m예요. 그러면 50cm로 해야 되는데 10cm 무너지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조적식 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바로 위층에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위에가 내력벽보다 밑에가 더 커야 되겠죠. 자, 벽체의 길이는 10m 이하라고, 초과시는 부침 규격이나 부축벽. 뭐냐? 이게 쭉 이렇게 가요. 가면 만약에 10m 넘었다. 그럼 여기에 돌출되어 있는 뭐 부축벽이라든지 부침 기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80제곱미터가 아니죠. 80cm가 아니고 제곱미터입니다. 높이는 4m 이하로 합니다. 자, 벽의 홈파기는 그 층 높이의 4분의 3 이상 연속되는 홈을 세로로 발전해 그벽 두께의 3분의 1 이하의 깊이를 파야 된다. 이걸 외웁시다. 선생님은 그 다음에 가로로 홈을 팔 때는 길이가 3m. 3m로 이하로 하고 그벽 두께의 3분의 1 이하의 깊이로 파야 됩니다. 벽의 곰팡이 아시겠죠? 벽의 곰팡이는 자, 그층 높이의 4분의 3 이상의 연속되는 홈을 발사로 팔 때는 그벽 두께의 3분의 1 이하의 깊이로 파야 하고 가로로 홈을 팔 때는 길이 3m 이하로 하고 그벽 두께의 3분의 2 이하의 깊이로 파야 된다. 자, 벽돌조의 기둥입니다. 자, 벽돌조의 기둥, 독립기둥, 독립적인 내리벽돌 기둥입니다. 단면은 1.5배 이상. 높이는 기존 담의 최소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부침 기둥입니다. 자, 부침 기둥은 길고 높은 벽돌 벽체를 자, 길고 높은 벽돌벽에 붙여서 일체로 되게 쌓는 구조입니다. 자, 구조상으로 볼때 부축벽과 같으며 외적으로 볼때 기둥처럼 보이며 부침 기둥, 즉 기둥처럼 보이면
부침기도. 자, 부축뼈 나왔습니다. 자, 내리뼈에 사용하여 길이는 1층은 1m 이상, 2층은 2m 이상, 좌우 대칭하고 층 높이의 3분의 1. 자, 무슨 말이냐? 1층은 이게 있습니다. 1층은 여기가 길이가 1m 이상, 1m 이상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 양쪽으로. 그 다음에 이게 1m, 2층이 껴있는 양쪽 대칭으로 해서 2m 이상 쌓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조금만 답시다. 자, 벽돌 중에 테두리부입니다. 테두리부. 자, 테두리부는 수직 집좌적으로 벽체 고르게 부사시켜서 균열을 맺기. 고르게 부사. 즉, 여러분들 벽돌을 이렇게 쌓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맨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일치로 된거 한번 수평 부재를 붙입니다. 이걸 테두리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테두리보의 춤은 1.5배. 여기서 춤이라고 하냐면 깊이입니다. 깊이. 자, 무슨 말이냐? 벽돌 이렇게 단면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기서 이 춤은 1.5배. 뭐에? 이거 D에 곱하기 D 이상. 즉 여기가 만약에 200이다. 그러면 최소 300mm 이상이 돼야 되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테두리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일체형으로 만들어진다. 자, 벽돌 벽의 균열 원인 중 개인 및 설계사의 결함은 기초의 부동치마, 개구부 크기의 불균형 및 불합리한 배치, 벽체 길이 높이에 따른 두께의 부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벽돌조의 개구부. 건물 각층의 내력벽 위에 춤은 벽 두께 1.5배 이상으로 철골 구조, 철근 콘크리트로 안다. 내력벽 위에 춤은. 자, 개구부가 1m 8 이상의 폭일 경우에는 상부에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를 설치한다. 자, 1m 8, 보통 우리 집에 보면 다 위에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가 있습니다. 자, 인방. 위입니다. 위에 인방보는 양쪽 표지 20배씩 이상 물려야 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 개구부가 있습니다. 1.8, 2.1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테두리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그렇죠. 20mm 이상. 여기가 200mm. 이렇게 돌출되어야 된다. 각 층의 대림벽을 고르게 된 벽에서 개구부의 폭 합계는 그벽 길이의 2분의 1. 2분의 1. 벽이 3m다. 그러면 1.5m.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잘 그림되네요. 자, 개구부와 바로 위 개구부의 수직 거리는 60cm 이상.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60cm 이상. 자, 개구부의 상호 거리 또는 개구부와 대림벽 중심 간의 수평 거리는 그벽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자, 1m 8 이상. 이거 중요합니다. 1m 8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인방보를 설치하고요. 총 길이는 2배를 넘지 말아야 되겠죠. 테두리부가 들어가고요. 1m의 개구부에는 인방보를 설치해야 된다. 바닥 슬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기초 들어가고요. 이것 또한, 어떻게? 1점이죠. 1점. L2. 2분의 1이죠. 2분의 1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그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치 들어가겠습니다. 아치. 아치가 뭐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벽돌을 이런 식으로 쌓는 거죠. 벽이나 수직에 조직주 건물의 개구부에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깎은 돌이나 쐐기형의 돌, 입방의 돌, 벽돌 이렇게 맞대 곡선형으로 쌓아 올린 건축 구조입니다. 이거는 상부에서 오는 수직 압축력이 아치 중심선에 따라 좌우로 나눠져 하부에 어떻게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늘어나지 않도록, 상부에서 오는 수직 압축력이 아치의 중심선에 따라 좌우로 나뉘어져 전달하고 하부에서는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조조벽체의 개구부는 원칙적으로 아치를 틀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구부 너비가 1.2m 정도일 때는 평아치로 할수 있다. 아시겠나요? 자, 아치 종류. 자, 본아치, 아치 벽돌 주변 재단을 사용하는 아치, 거친 아치, 막만한 아치, 순아치. 이런 아치도 있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아치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계속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벽돌조의 기초입니다. 기초쌓기. 벽돌조의 기초는 줄기술한다. 중요한 건 벽지에서 내쌓기 시 1단식은 8.1, 8분의 1비, 2단식은 4분의 1비, 맨 밑에 너비는 벽체 두께의 2배 정도. 자, 기초 푸팅의 벌림 각도는 60도.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벽체 형식입니다. 내력벽, 힘을 받는다. 비내력벽, 힘을 받지 않는다. 대립벽, 서로 직각으로 교차되는 벽. 공간조절벽, 벽체의 공간을 둬서 이중을 쌓는다. 테두리벽은 벽돌, 벽체를 일체라고 튼튼하게 보강하기 위해 어떻게?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로 많이 사용된다. 벽체의 두께입니다. 내력벽 두께는 그벽 높이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하고요. 칸마의 벽 두께는 9cm 이상으로 하고, 단, 직사체 아주 많으시는 19cm 이상으로 합니다. 조도식 구조인 내력벽 두께는 바로 위치의 내력벽 두께 이상이 됩니다. 자, 벽체의 길이입니다. 벽체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10m이라 초과시는 부칭에도 부축벽으로 보관한다. 내력벽을 둘러싼 면적은 80제곱미터, 높이는 4m 이하. 힘을 많이 쌓으면 무게 때문에 무너집니다. 자, 벽의 홈팍입니다. 벽의 홈팍이. 자, 그층 높이의 4분의 3 이상 정도 되는 홈을 세로로 팔 때는 그벽 두께의 3분의 1 이하의 깊이로 파야 된다. 가로로 홈을 팔 때는 길이 3m 이하라고 그벽 두께의 3분의 1 이하의 깊이로 파야 된다. 자, 독립 기둥. 독립적으로 내리 벽돌 기둥. 단면은 1.5m 이상. 높이는 단면 최소치수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된다. 부침 기둥. 벽돌 벽에 붙여서 일체가 되게 쌓는 그러니까 옆으로 여러분들 부축벽과 비슷합니다. 근데 외장으로 봤을 때 이게 기둥줄을 보면 무조건 붙임 기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부축벽은 서로 이렇게 대칭.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칭으로 쌓는 거. 이게 1m 이상, 2.2m 이상. 자, 벽돌조의 테두리 봅니다. 벽돌조의 테두리 역할. 수직 하중을 벽체에 고르게 부사시키고 균열을 맞기 위해 사용되는 수평 부재이다. 구조, 테두리 보충은 1.5배 이상 한다. 전공으로 도출한다. 벽돌 벽의 균열 원인 중 계획 및 설계상의 결함은 기초의 부동치마, 개구부 크기의 불균형 및 불합리한 배치, 벽체 길이 높이에 따른 두께의 부족이 있습니다. 개구부, 이게 창 또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각질의 내력벽 위에 춤은 벽 두께의 1.5배 이상으로 철근 고조, 철근 고조, 철근 고조로 조절한다. 개구부 1.5m 폭의 길이는 상부에 무조건 철근 고조 인방보. 인방보 양쪽에는 얼마? 20cm. 아시겠죠? 자, 각 층의 대립의 구리에 대비해서 개구부 폭의 길이를 2분의 1 이하로 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개구부와 개구부의 수직 거리는 60cm. 자, 이거와 이거는 얼마?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벽 두께 2배 이상. 1.8m 이상의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인방보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창호의 폭의 합계는 이 벽의 2분의 1을 넘어서면 안 되겠습니다. 1m 이하의 개구는 인방보를 생략할 수 있고요. 테두리보 또는 바닥 슬래브가 있습니다. 자, 아치. 자, 아치는 말 그대로 벽돌을 여러 개 맞대어서 곡선형으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상부에서 오는 수직 압축력이 아치 줄에 따라서 좌우로 나누어져 하부에 인장력이 이게 벌어지지 않게 그래서 반대로 들어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아치의 종류는 본아치, 거진아치, 망만아치, 수만아치. 자, 여기까지 우리 조적 중에 벽돌 구조 마치겠습니다.